오늘 해볼 게임은 카인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저희 카인드 왜 이렇게 즐 같냐? 약간 옛날 포켓몬스터 느낌 나는데? 근데 레알 약간 옛날 포켓몬스터 느낌 나. 카인드. 카인드 바라빈 탐험단은 우연히 만난 강남 곰 탐험가 바라빈과의 모험을 소재로 한 우정 어드벤처 게임이다. 라네요.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뭐 하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고 맨날 그렇듯이 이동은 WSD를 방향키로 움직이고 A가 선택, S가 취소 라네요. 빈 파일 성내 이름은 멍 거퍼라고 하네. 결정. 머리감을 위해 본명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게 제 본명입니다. 뭐지? 깜짝아. 깜짝 놀랐네. 거포야. 왜 초등학교 때 국룰인데 이거? 어휴, 감사합니다. 엄마는 바쁘니까 먼저 갈게. 숙제지만 안 된다. 할머니한테 꼭 안내장 보여드리고. 안내장 챙겼지? 방금 거를 못 읽었네요. W가 가방. 오. 진짜 이거. 뭔가. 분명 챙겼는데 없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원래 무조건 그럼요, 당연하죠를 외쳐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물어보시기 전에 찾아준 다음에 떨어뜨린 거 알려주시지. 왜 엄마 차 갈게.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숙제하는 거 잊지 말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숙제 꼭 하고 조심히 놀아야 한다. 알겠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뵙자라는 퀘스트가 들어왔네요. 방향키로 움직이고 쉬프트를 눌러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 이거 기력이 있네. 설정도 있나? 설정에 144Hz 이런 것도 있나? 1번, 2번, 3번, 4번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 선택 컨트롤 달리기 쉬프트 QW로 스킬 쓰고 일단 가봅시다잉.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이제 근처에서 이제 화분 같은 데서 이제 열쇠 있는 게 국룰이긴 하거든요? 할머니인가? 아줌마구나. 고패야, 방학도 멀었는데 어쩐 일이니? 아, 개교기념일 할머니 뵈러 왔구나. 아니, 개교기념일에 할머니를 뵈러 와? 하루인데? 주말까지 겹쳐있나?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글쎄, 오늘은 아직 못 뵀네. 아마 아직 댁에 계시지 않을까? 할머니 댁이 어딘데? 이거 하나 세비자 이거. 아니? 아니? 이런 데서 이제 그 뭐냐 해야 되네. 한번 진짜 이거 약간 좀아 약간 좀 포켓몬스터 게임인 것 같네. 굳이 마을 회관 여기 계시지 않을까? 아니 할머니가 있으신데 우리 할머니인가? 이의정 할머니 어른 테레비 보는데 앞으로 다니면 못 쓰는디? 저희 할머니는 아닌가 보네요. 저를 바로 반기지 않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고추 널리는 거 국룰인데? 아니 이게 한국식이지.
미쳤다 K마을. 할머니가 어디 계실라나? 할머니 집이 근데 어디야? 아니 할머니 집에 내려준 거 아니야? 자세히 보기. 태동하는 기운을 머금은 싱그러운 계절이 지나 우리 아이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 학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가득할 기원합니다. 개교일에 30번째 맞이하는 개교기념일을 기념해 재량유업일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니 3일을 해? 아 목금토일? 야씨 지리네 그냥. 우리 동네 또는 재량유업일 동안 다녀온 지역의 특산품. 아 아니 지역 특산품으로 막 슬라임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지역 특산품이냐? 그게 맞아? 이제 박사님한테 이제 그 뭐냐 스타팅 포켓몬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혹시 박사님인가? 아니 릴라이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무조건 국룰인데. 문은 잠겨있어도 여긴 열려있는. 할머니가 없는데? 이거 무단침입 아니야? 냉장고다. 아 씨발 몰라서 물어? 뭐야 가스레인지 달 거야 여기는? 아 제가 못 가는구나. 텔레비 달 건 아니잖아.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동 지역은 오늘도 날 맑은 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 지역? 와 굳이 말이야. 할머니가 진짜 어디 계실라나? 아니 이거 할머니 찾는 게 일인데? 이제 여기 마루 상회 여기다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제? 아니? 할머니가? 어 거포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슈퍼할머니였네.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너희 할머니께 여쭤보거라. 아니 우리 할머니가 어딘지 알아야지. 할인 먹을 게 아닌가 되게 하고 고를 게 많은 건 괴로워. 아니 우리 할머니가 어디 있는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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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가 할머니 집인가? 아니? 난 부잣집 손자였나? 아니 우리 할머니였어? 손녀였어? 엄마는 먼저 갔고? 아니 근데 엄마는 그럼 저기서 왜 내려준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있는다 그랬지? 20일까지요. 아이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잉. 이 안내장이구나. 어디 할머니도 보셨구나. 그래 방학은 일요일까지고. 그리고 숙제. 그래 이걸 꼭 해야 한다고 너희 엄마가 그리 신신당부하던데. 다녀간 마을 조사랑 착한 행동이구나. 그럼 할머니 심부름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 착한 행동이면 난 이미 벌써 어긋났는데. 동네 할머니께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할머니가 상회 앞에서 보자고 했다고 전해주거라. 혹시 길을 잃을 것 같다면 챙겨온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야. 그럼 할머니는 미리 나가 있으마. 야 할머니 빠르시다. 기가 막히시네 그냥. M을 눌러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우리 할머니를 가장 늦게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이 상회에 있는 할머니 말고 이 그 누구냐 TV 앞에 이제 가로막았다고 이제 승진 내신 할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가? 여긴가? 아닌 것 같네요. 아까 그 굳이 마을 해관에 있던 그 할머니를 만나는 것 같죠? 박사님은 어디 계실라나? 박사님 찾아야 되는데. 박사님. 할머니가 오래요. 이 할머니가 아닌가? 난 얘네 이 할머니 말고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마을 근데 혼자 계시네. 쓸쓸하게 시. 아, TV 앞에 거 지나갈 수도 있지. 혹시 우리 애 봤니? 너 왔다니까 들든 거 같더라. 네 애가 누구? 아, 너구나. 놀자 이건씨. 심부름 해야 돼. 심부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미안. 와 딱이 그냥 좋네. 아유씨 대신 심부름 먼저. 아니? 아니 싫다고 할 건데? 아니 나 싫은데? 아 따라오지 마! 최판님 할머니? 아니 이름이 되게
이 할머니 말고 또 구해야 되나? 설마 각자 애들마다 할머니가 한 분씩 계신 건 아니겠지? 그 메이플 소리 그 레지스탕스 퀘스트 하듯이 막 애들 찾아내는 건 아니야? 산디, 너 뭐 아냐? 너 뭐 아냐고? 에이씨, 달리기도 잘하네. 자, 여기 한 분 계시겠죠? 짜란. 이 집에 명호 살아. 같이 가자고 하자. 명호야, 명호를 또 찾아야 돼? 뭐 여기 있겠구만. 뭐 없네. 냉장고 안에 숨어 있겠구만. 여기? 여기? 책상 밑이겠구만. 없네요. 얘가 숨바꼭질을 개잘하네. 문이 잠겨있다. 굳이 마을 입구. 입구엔 사람이 꼈죠. 저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잉. 거포냐? 그래,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는 드렸고. 아니, 난 좀 싸가지가 없는데? 얘가 대답이 없어. 아직 두 분이나 더 모아야 돼? 그 명우랑 한 명 더 있다고? 명우네랑. 아니, 그래, 너냐? 괴롭히고 있어요. 좀 어떻게 떼좀 내봐. 아들 아들이잖아. 네 아들이잖아. 너 여기겠구나. 가비? 여기 여 아니네. 여기? 아니 여기에? 아니네요. 자, 어디 있을까요? 이게 또 참 내가 사람 찾는 게 참 힘든데, 그쵸? 제가 오늘 또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갔다가 미용실에 있는 손님 보고 그 주인분이신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처음 보는 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보는, 이게 사람 얼굴이 좀 인식하기가 힘든 사람인데 이거. 아니 여기 계시네. 이거 여기부터는 차도다. 어딘가 가고 싶은 거라면 버스를 기다리거라. 아니 할아버지였어? 할머니 줄 신뢰가 많았습니다잉. 설마 연마을에까지 가서 굳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여기 마을 다 돈 거 같은데 왜. 잠깐만, 이 개 같은 거 확대 어떻게 시켜? 어허, 이 게임 좀 많이 심오하구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랑 아니 그러면 와, 상해 옆에 있는 데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지 왜. 아니 야 슈. 아 그래요? 아 한 분만 더 오면 되는구나. 아니 한 명 어딨지? 그래? 달고나 하고 있나? 아니, 이건 얘 좀 불쌍하다. 얘는 좀 불쌍하네. 아니 근데 그것보다 이 명훈의 할머니가 어딨냐 이 말이야. 이 명훈의 할머니가 가장 큰 문제. 이 명훈의 할머니가 진짜 숨바꼭질 고수라니까. 아니 이게 명훈의 할머니가 진짜 숨바꼭질 고수였어요. 명훈의 할머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 옆집에 있는 데가 누군지 좀 보고 싶은디. 이 할아버지 집인가? 다음에 명우의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있겠구만. 아니네. 내가 좀 잘까? 나 좀 졸린데. 아쉽네요. 그건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명우가 어디 있을까에 대한 이 심오한 고찰과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명우가 어디 있을까요? 연마을에 가야 되나? 아니 설마 연마을까지 갔겠어? 아니 오늘 집에 있나 했는데? 그럼 숨어있는 명우를 좀... 어? 내 캐슬 어떻게 꺼냈더라?
아니 여긴가? 아니 언적 인적 드문 오솔길. 아니 여긴가? 자세히 보기. 이상하게 생긴 바위다. 그 이상하게 생긴 바위랑 못 지나가느로 뭔 상관이야 대체? 여기도 아닌디? 아니 이상하게 생긴 거랑 못 지나가는 거랑은 좀 다른디. 명우야! 명우야 어딨니? 명우야! 아니 진짜 어디갔어 이 명우에. 아니 얘 명우 집인데? 어딘가에 숨어 있... 진짜 씹곳인가? 진짜 여기서 보는 제작법에서 이제 퀘스트 더블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 때 선택. 어 이건 아닌디. 그리고 다음 탭 아닌디. 다음 탭 어 퀘스트 계시고 애들을 모아 숨바꼭질하자. 놀아줄 때까지는 계속 걔 따라다닐 건가 보다. 어이씨. 아니 미리 시작한 거 아니야? 야 이건 야 너 권아 이거 너 빼고 그냥 애들 시작한 거 같은데 숨바꼭질? 그래죠 할인 저 사람은 저 애는 내가 보기엔 그냥 숨바꼭질 싫은데 괜히 껴가지고 그냥 하는 거 같은데 저거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할머니한테 힌트를 얻을 수 있나? 그건 못 얻네요. 제가 포켓몬스터도 했었으니 이것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게 뭐 찾는 게 뒤지긴. 어 여기 있나? 어머니? 여기에 이제? 아니네요. 명.. 아니 명호가 어디 있을까? 설마 우리 집 우리 집 2층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집 걸리면 뒤졌다잉?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얘 이거 아 야 할머니 방인디? 옷장 이런데? 장롱이다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까빙? 나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옷장을 해서 잘 숨어있었는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해봤구먼. 그럼 여긴 내 방인가? 푹신해보니 힘들지만 지금은 누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야 가방 좀 내려놓자. 가방을 자꾸 매들고 다니는 거야 무겁게. 굳이 마을에 옛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읽어볼까? 그러자. 아 읽어보자 그래. 굳이 마을에는 기억하는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몇 천년 묵은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안에 물이 늘 말라있고 주변에 에? 말라있다고요? 아니 물이 말라있는데 주변에 하천에도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 음수용으로는 쓸모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 아 그냥 말라있지만 사랑을 받았다고. 이는 우물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던져 넣으면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게 해준다는 지역설화가 있기 때문이다. 연인과 가족들을 잃은 이들이 모여 추억을 되뇌이고 떠난 자를 기억하는 곳이 곧 이 우물은 그런 곳이었다. 거기 우물 사람 좀 많이 죽었겠는데? 아니 그것보다 명호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보면 명호 이 새끼 진짜 아니 이 새끼 진짜 뭘까? 아 진짜 연마을 가야 되나 설마? 설마 진짜 연마을 가야 돼? 아니 달리는 이거 아니 스태미나는 아니 공부 게임도 아닌데 왜 있는 거야? 아 버스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버스가 올라나?
몇 분인지 안 나와요? 아니 할아버지 좀 긴 싸움을 하시네. 잠깐 그러면은 아니 지도가 확대가 좀 안 되네. 줌, 와 줌이 있다. 봐봐. 일단 여기 2층까지 가봤고 여기 2층까지 가봤고 여기 그 이건네 집. 아니 이건네 집에?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없어야 되고. 아니 마을 회관? 아니 이거 퀸리족 가심인데? 이거 마을 회관에 이거 명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얘도 막 화투 치고 싶고 이럴 줄 모르잖아. 얘가 갑자기 막 화투를 막 치고 싶은 날이고 이럴 줄 모르니까. 그치? 딱 가는데 이제 막 명호가 이제 여기. 굳이 마을의 자연환경이란 책이 있다. 읽어볼까? 그러자. 굳이 마을은 한동 지역 최남단에 위치한 조용한 농업 마을이다.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 덕택에 어떠한 농사에도 적합한 특징을 보이며 도시와 가깝다는 장점을 활용해 채소, 과일 등 신선함이 중요한 작물의 농사도 활발히 진행된다. 특산물은 배고 배로 시원하고 달아 일품 진미이다. 그렇군요. 여기 이제 명우가 어디 있는지 적혀 있으면 여기 냉장고 안에 명우가? 가스레인지 안에 명우가? 책장 안에 명우가? 해와 달의 상징들 이란 책이다. 읽어볼까? 내가 뭔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과거로부터 해낸 힘을 다른 지혜를 뜻한다. 중략. 아주 먼 과거 한가원의 왕족들에게는 대를 이어 달 모양의 점이 나타나고. 어 설마 내 목 뒤에? 이 중 가장 크고 선명한 달 모양 점을 가진 자는 그 점 위에 해 모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왕으로 옹립됐다. 옹립. 이는 지혜로운 자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설마 내 등 뒤에 아니 등 목 뒤에 점이? 어? 설마 좀 박스 뒤에 명우가? 그건 아니네요. 명우야, 명우야 어딨니? 명우야 이러면 이제 건인네 집 건인네 집을 좀 가야겠는데? 네 집이 얘기했는데 이거? 네 차 한다고 네 집 간 거 아니야 이거? 이쯤 되면 내가 이 말을 될 것 같은데? 나와 이 새끼야 어디 갔어 이씨. 못 찾겠다 개꿀이 깨. 그 뭐였지?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을 것 같으면 그 말하는 그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여기에 명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막 명우가 이제 막 내 등골을 막 부셔버릴 것 같은 아이가 이제 막 여기에 좀 이런 풀숲에 이제 명우가 이제 막 이런 풀숲에 이제 명우가 막 명우가 어디 있을까? 사실 뒷간을 간 게 아닐까. 명우가 진짜 어디 있을까? 명우 진짜 어디 갔냐? 이게 뭔가 있는 건가 여기?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뭔가 있는 건가 여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있는데 근데 가진 못하네요. 좀 돌아가야 되나? 매듭을 인적 드문 오솔길.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지 않을까? 명우야 명우야 아 저기 곡괭이 있었는데 저 곡괭이로 이거 깨는 건가? 나 몇 살인데 나 지금 어린애 아니야? 어 굳이 시프트 안 눌러도 이게 앞으로 가는 길 두 번 누르면 되는구나.
이걸로 깨는 게 아닐까? 여기에 명호가 있지 않을까? 얘 서리하자. 이거 좀 곡괭이하고 저 좀 에이씨 명호. 야 이 명호 이 새끼 어디 갔어? 집에 있는다면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 열쇠를 찾아서 이 여기에 이제 잠이야 밖으로 잠겨 있으면 이거 안에 들어가면 이거 원래 무조건 코라님의 이제 살인 사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열쇠 여기 이런 데 있거든요 이제 요런데 이게 없네. 그러면 집 안에 이제 화분 밑에 이런데 아니 이 게임 좀 어려운데? 이 게임 좀 어려운데? 조작법이 아니 명우가 못 찾게 되다니까요 명우를. 아니 내가 이게 내가 문제인가? 아니 이게 지금 게다가 이게 초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사실상 여기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치?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근데 이게 어디 가는지는 안 적혀있는데? 아니 이런데 이제? 뭔가 있을 법한디? 좀 약간 뭔가 어디론가 가는 길.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뭐 안 올 것 같다? 몰란가? 할아버지 이거 와요? 아니씨 와씨 할머니 모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명우 이 새끼가 문제야. 이거 집안에 계속 있어야지 이 새끼. 이거 왜 자꾸 어딜 쳐 가는 거야. 마을 입구를 지키는 나무로 만든 기둥, 꼭대기엔 새 모양 조각이 있다. 할머니,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에는 어리버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지티는 집만 하기엔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아서 넘겼나봐. 무식하게 책 찍지만 하기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너무. 지을 때 맛있어 보이는 상품이 한 가지다. 시원 음료수가 가득이다. 명우가 어디 있을까? 아니 그놈의 명우가 문제야. 아니 씨 명우는 어디 간 거야? 아니 씨 명우 이 새끼 이거 일부러 매길라고 그러는 거지 얘. 아니 레알인데 이거?
명우야! 명우야 어디 갔니? 여보세요? 거기 누구? 아니 아이스크림에 민수 왜 있는 거야? 아니 이런데 명우가? 데모 버전이 여기까지인가? 한 지금 한 20분째 명우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명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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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우 이 새끼야 어디 갔어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상하게 생긴 바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뭐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막 뭐 옆으로 빗나가서 가야겠다라든가 막 지지거볶고 짠짠짠을 좀 해야지. 사회생이 안 늦장이 처음 문제야. 개그기념이라면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놀다 오라 해야지. 사회생이 밭에서 논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었어. 이런 전봇대 위에? 가비. 나오면 이거 주먹을 좀 갈겨야겠는데 이 친구는 이건? 명우 얘 좀 너무한 얘네? 야 명우가 이 새끼 이거 씨. 아니 명우가 어딨어? 명우야 여기서 찾아보는 유튜브 에디션. 이 게임 이름이 뭐지? 카인드 바라빈 탐험단. 안 나오네요? 아니 명우야 나와봐. 명우야 명우야 좀 나와봐. 명우야 명우야 좀 나. 어? 시계를 볼까?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이거 자야 할 시간이겠는데? 아니 그것보다 명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명우가 없어. 아니 무시여. 아니 명우가 없다니까? 명우 집에 명우가 없어. 분명히 명우가 이때 있겠다고 했는데 명우가 없다니까? 물이 잠겨있다니까? 그럼 열 방법을 찾아야지. 열쇠가 어디 있을까? 그게 내가 남의 집 열쇠를 찾아야 될 이유가 돼? 남의 집 열쇠가 어딘지. 남의 집 열쇠를 내가 왜 찾아? 그럼 이건 너의 집밖에 없는데 거나? 아니 아까 가봤잖아. 이 마을회관에 있는 할머니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좀 각박한 일인가? 이 마을 회관에 있는 이 할머니로는 안 되는 거야? 할머니 그럼 말 좀 해보쇼. 아니 어지러워. 아니 야 어디 갔냐 대체? 명우 얘는 뭐 다리도 짧은 얘가 어디까지 간 거야? 우린 깐부잖아. 버스를 한번 기다려 볼까? 아니 근데 사실 명우가 존재하는 사람이 맞을까?
사실 명우가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 이건이 환각에 취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명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아? 명우가 있긴 있어? 명우라는 게 존재해? 명우가 있는 사람이야? 명우가 뭔데? 명우야, 명우야 좀 나와봐. 명우야, 명우야 나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명우야, 이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텐데 말이지. 이제 화분 이제 이런데 화분 이제 화분에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무조건 냉장고다. 사실 버그가 아닐까? 한번 처음부터 해보자. 그래, 이게 모든 게 다 음모론이고 다 버그일 수 있잖아, 그쵸? 다 모든 게 날 이제 응해하는 거지. 세상이 날 억까한 걸 수도 있어. 멍 거포입니다. 37분이 지나서 다시 리게임. 아니 모든 게 다 날 억까한 걸 수 있다니까. 자 가방이요. 네,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아 빨리 주세요. 허용기증. 아니 내가 보기엔 이게 내가 명호 집을 먼저 들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 내가 보기엔 그게 레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 모든 게 다? 지금 모든 게 다. 사실 내가 그 뭐였지? 그 옛날 그 영화, 그 사람들이 나 왕따시키는 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 혼자 나만 속이는 영화, 그 영화 뭐였지? 사실 그게 아닐까? 사실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전부? 명우라는 애를 없다 숨겨둔 게 아닐까? 안정이 방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지? 이 안내장이 없어요. 아니 뭐야, 아니 안내장이 없어. 아니 뭐 이것 또한 억간가? 사실 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모든 게 날 억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모든 게 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 놀자. 좋아, 대신 침으로 먼저.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자, 이 할머님은 데려가고요. 자, 데려가고. 자, 그다음. 자, 이제 그다음이 이제 그 명운의 집, 명운의 집. 그래, 명운의 집. 걔가 도망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잖아. 명우 이 새끼 만나러 갑니다잉. 아니 이게 사실상 진짜 이게 기묘한 이야기가 아닐까. 사라진 명우를 찾아서. 이 명우가 진짜 어딨을까? 이놈의 명우가 씨발 존나 문제야. 이 미친 명우 새끼. 이거 명우가 없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명우는? 아니 미친놈은 어디 간 거야? 명우야, 명우 이 미친놈아 어디 갔어? 명우야, 명우야, 명우야 그만 좀 나와줘. 명우야,
명우야 재미없어. 명우야 명우야 씹 노잼이야. 명우야 좀 놔봐. 명우야 아니 명우가 진짜 어디 아니 뭐 얘 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씨 명우 이거 실종된 거 같은데? 내가 어딘가 뭔가 빼먹고 있는 게 있나? 아니 이거 이 새끼 이거 실종당한 거 같아 진짜. 아니 뭐 이래? 아구나. 여기에 뭐 명우가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나? 까베. 아니 근데 연마을에 간 건 아닐까? 얘기부터 찾았다. 어딘가 가고 싶은 거라면 기다려. 뭐라고요? 버스를 기다리거라. 버스비가 없는데? 아니 명우 쟨 진짜 어디가 아니 명우의 진짜 어디 가냐? 아니 명우 얘 이거 뭐니? 뭐니? 아니 아니 명우 얘 아니 사실 할인 얘가 명우인 척 아니 명우인데 할인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 지금 나 속이는 중이지 개새. 야 너가 명우지. 아니 너가 명우인 척 좀 해줘. 나이씨 이거 아 사실상 내가 할머니를 써야 되는데 명우부터 찔라 해서 문제가 아닐까? 근데 그 씨 할머니도 어디 있는데? 아니 씨 명우네 할머니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명우네 이게 할머니가 아니 뭐 할머니도 경공법을 좀 쓰시나? 아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이 명우네 할머니는 아니 할머니 한 분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 내가 보기 마을로 가 있는 분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버그인가? 뭐지? 진짜 버그인가? 아니 아 이거 트루먼쇼 그건가 진짜? 이의정 할머니 아니 할머니 그럼 뒤로 물어볼게요. 그럼 옆으로 물어봐. 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뭔가 이럴 것 같더라. 아니 이 할머니가 앞으로 쳐 지나갈 때마다 텔레비전 앞으로 아니 그럼 돌아가는 소리를 하든가. 너 선배 여기 갇혀있니? 아니 씨발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잠갔지? 오늘은 꼭 완성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둘도 없는 날이라고. 네 명에서 숨복지라는 게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 알았어 대신 한 판만이야. 좋습니다. 자, 전 포켓몬 마스터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 마스터가 된 거예요. 어린이 둘을 모았어요. 이 아이들이 저 대신 싸워줄 겁니다. 이봐요 왔습니다. 저 할인이 얘는 뭐 그 선택장이야? 뭐 이래? 자 갑시다. 잉 명우 찾는데 이 게임을 한지 명우 찾는데 46분이 지났습니다.
이씨. 씨발 명호. 아니 왜? 왜 문을 잠갔는데 밖에서 잠겨 있고 왜 안에 네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지? 데모 버전이 끝났나? 뭐지? 뭐지? 아니 또 뭔 버그야? 아니? 뭐지? 형이 술래야. 형이 그럼 우선. 아 그치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왜 못 떴을까? 근데 씨 이거 이해라야. 근데 데모 버전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뭐 다 보이는데 애들이 뭐 약간 뭐 ADHD가 있나 다? 아니 뭐 다 보이는데? 뭐 하자는 거야? 뭐 움직여지질 않네. 뭐 숫자를 세야 되나? 자 하나 둘 셋 넷. 저 메이플식 숨는 방법인데 애들 메이플식 그 왜 갑자기 애들 피킹을 좀 하는데? 아니 쟤 얘 오른쪽에 있는 애랑 저 아랫니랑 피킹을 왜 자꾸 하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찾는다고 이제 그만 좀 찾으라고. 된 거 아니냐고. 다 숨은 거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 그만 좀 움직이라고. 그만 그만 좀 움직여. 제발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키가 안 먹혀. 아니 씨. 오늘 해본 게임 카인드 바람인 탐험대였고요. 재밌었습니다.